안녕하세요. 곰지니 TV 곰지입니다. 오래간만에 바이크 타고 모토 캠핑 가려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꽤 덥네요. 더워서 바이크 탈 때는 긴팔을 입어줘야 팔이 덜 타서 긴팔을 입고 나오긴 했는데 날씨가 꽤나 덥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바이크를 타고 여주 그리고 강원도 원주 경계에 있는 섬강 쪽에 노지 캠핑을 가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쉘터에 야침 모드로 지금 짐을 챙겨서 나왔고 여기서 그 박지까지는 약 2시간 정도? 약 100km 정도에서 2시간 남짓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히 또 그리고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 조금 못 왔는데 여기 양평 만남의 광장이라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양만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바이크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라이딩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모임의 장소, 만남의 장소 그런 곳인데 저도 여기서 잠깐 카페인 충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셨더니 탕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바이크들 많다. 커피도 다 마셨고 다시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앞으로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더 가야 돼서 부지런히 가야겠어요. 여기 양만장에는 진짜 다양한 오토바이들 정말 많네요. 옛날에 고백이랑 오토바이 타고 싶어가지고 여기 와서 구경하고 막 그랬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도착을 했는데 와 여기도 정말 많이 알려진 곳인가 봅니다. 차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고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사람이 많네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바이크가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저 자갈밭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좀 있고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닌데
일단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한번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참. 한 지금 20분 넘게 근처를 조금 한 바퀴 돌았는데, 자리가 마땅한 데가 없고, 그나마 비어 있는 데가 지금 요 사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는 것처럼 빽빽하게, 둘러차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야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계속 됩니다. 근데 왠지 저 옆에 이제 저쪽에 저쪽 가족은 저녁이 되면 집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 자리를 선점을 할까 지금 고민이 되네요. 일단은 장비를 쳐보고 만약에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오늘 그냥 철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비 먼저 셋업을 해보죠. 사이트 구축이 끝났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장비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아직 시중에 아직 판매는 시작을 안 한 더 캠퍼의 이그니스 쉘터라는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조만간에 판매 예정인데 제가 이제 리뷰를 조금 해드리기로 해가지고 오늘 테스트 삼아서 받아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옆에다가 세워놨고요. 이 쉘터 장점이 문이 다섯 개 문이 다섯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열려있고 여기 하나 닫혀있고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전면에 문이 세 개가 있고 문 다섯 개 모두 다 메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엄청나죠. 지금 앉아보면 이런 개방감을 앞에 뷰가 진짜 멋있으니까 개방감이 되게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는 야전 침대에다가 매트랑 침낭이랑 깔아놨고요. 넓은 테이블이랑 의자랑 이렇게 해서 오늘 혼자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나왔어요. 설치를 하고 지금 있는데 옆에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굳이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뭐 노지니까 저만 쓰는 공간이 아니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는 뭐 다들 철수를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설치 다 했으니까 맥주 한잔 마셔야겠죠. 오랜만에 체크스테이크 육포도 나왔어요. 저는 오래간만입니다. 3주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사람 지나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아 오랜만에 먹고 맛있네요. 앞에 강이 이렇게 있고 산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되게 초록초록하고 저 산이 이제 강에 이제 비쳐져가지고 강까지 이제 같이 초록초록하게 보이는데 아 좋네요. 아, 사람이 많은 건 뭐 흠인데 이따 저녁에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 또한 그냥 이대로 즐기려합니다. 아, 맥주 한 잔도 먹었고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러워서 아, 일단 그냥 한숨 자야겠습니다. 한숨 잠깐 자고 주변이 좀 조용해지면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드디어 거진 다 갔습니다. 지금 양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다 철수를 했고 아 진짜 이 옆에 있던 팀은 가족이 두 가족이 온 것 같았는데 와 진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웃어버리니까 자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인상 쓰고면서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그렇다고 캠핑장 정식 캠핑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해해야죠. 네. 야간에만 그러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다행히 또 다들 철수를 하셨기에 오늘 야간에는 조용히 저는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이제 7시가 된 시간이에요. 아까 4시 좀 넘어서 왔는데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진 않았고 그리고 시간이 저녁이 돼가면서 날씨가 조금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잠깐 나가서 조금 경치 구경을 좀 하고 조금 있다가 저녁 챙겨 먹고 그래야겠어요. 해도 적고 배가 고파요. 저녁 챙겨 먹으려고요. 오늘은 마트에 갔다가 뭐 이것저것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요런 걸 하나 사와봤습니다. 차돌박이 숙주볶음? 그 외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메뉴. 근데 이게 밀킷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재료들이 다 들어있고 뭐 조리법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사와봤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숙주가 있네요. 숙주도 있고 뭐 양파, 마늘, 야채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뭐 베트남 고추? 베트남 고추 이런 것도 있네요. 향 내기 위한, 매콤함을 주기 위한 이런 것도 있고 부추도 있고 소스, 그 다음에
고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재료가. 그래서 그냥 볶기만 하면 되는, 여기 써져 있는 레시피대로 볶기만 하면 되는 그런 되게 간단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사와봤어요. 이마트에 가니까 참 요즘에는 이런 간단하게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밀킷 제품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기대가 되네요. 한상 또 준비됐습니다. 자돌 숙주볶음 하고요. 뭐 쌈무랑 야채거리랑 해서 이렇게 준비됐고, 오늘 술은 왠지 소맥이 땡기는 안주인 것 같아서 소맥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맛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한번 먹어보죠. 술 먼저. 오래간만에 소맥 한번 말아볼까요? 소주 조금 더. 오. 나와서 소맥 먹는 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자.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요. 자돌 수주볶음. 그 이자카야 같은 데 가서 먹는 그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되게 간단했는데, 간단한 것에 비해 굉장히 맛이 괜찮습니다. 맛이 좋네요. 야, 이건 혼자 먹기 좀 그렇다. 누가 같이 이렇게 있어서 같이 먹어야 맛있는 음식인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소맥 취하겠는데요? 좋아. 청양고추다. 쌈장을 안 사왔네요. 그래도 뭐 얘가 이제 양념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생전 안 해보던 음식인데 맨날 똑같은 것만 먹는다고 하도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좀 한번 사볼까 하고 봤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고 그런 편이 아닌데 이 차돌 숙주볶음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캠핑 나와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소맥을 먹는 경우는 있는데 캠핑 나와서는 소맥을 먹는 경우가 없었는데 소맥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막 먹었어요. 그래서 살짝 지금 취기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고 2차로 번데기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원래
고춧가루를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고춧가루를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맹탕이 좀 될 것 같은데 뭐 그래도요. 그래도 국물 하나 이렇게 건더기 만들어가지고 하나 또 남은 소주 많이 남았습니다. 밤이 길고 소주 먹도록 할게요. 진짜 칼칼하네요. 청양고추를 3개를 썰어 넣었더니 진짜로 칼칼하네요. 앞에는 뭐 강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간이 물고기가 이렇게 퍽퍽하고 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나름 되게 운치, 그냥 그런 소리로 아무것도 보이진 않는데 소리로서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메쉬에 이거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메쉬에 하루살이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불을 켜놨더니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나방이나 이런 간간이 한두 마리는 들어와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앞에 메쉬에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네요. 아, 진짜 오래간만에 앞서 이제 한 3주 만에 이래님하고 그 운에 가득한 그 캠핑을 갔다 오고 또 며칠 안 지나서 이렇게 또 혼자 필드에 나왔는데 참 제가 캠핑을 좋아하긴 좋아하나 봅니다.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나 봐요. 이게 캠핑을 못 가고 3주 동안 바빠갖고 일을 계속 하는데 사람이 우울해지더라고. 되게 무기력해지고 일 뭘 하나를 처리를 해놓고 나면 너무 막 우울하고 힘들어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게 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사람이 너무 활력이 넘치고 뭐 주변에 소음이 있어서 좀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그래도 그게 좋게 느껴지는 참 나가서 노는 거 좋아해서 큰일입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술 다 먹고 잠깐 바람 쐬러 밖에 나왔는데요. 아, 이제는 밤이 돼도 그렇게까지 서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시원하네요.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다리 밑에 있는데 이 다리가 영동고속도로예요. 영동고속도로 밑에 있는데 차 소리가 제법 들립니다. 근데 막 그게 엄청 거슬릴 정도로 들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리고 그 영동고속도로에 저 비춰진 가로등, 가로등이 이 강에, 이 여주 섬강에, 섬강에 이게 비춰지니까 마치 달빛이 비춰지듯 이렇게 보이는 게 참, 이 또한 이 나름의 운치가 있는 것 같네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 한 팀이 있는데 조용한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쉘터는 안에서 이렇게 불이 밝게 빛나고 있고 들락날락 한 두어 번 했더니 안에 이제 벌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캠핑 나오면 특히 이 계절에는 벌레들과 함께 사는 거죠 뭐. 정말 선선하니 나와서 잠깐 영상 안 찍고 그냥 걸어 다녔는데 이 앞에 불도 없이 그냥 걸어 다녔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밤 공기가 참 좋은 그런 계절이네요. 먹을 거 다 먹고 멍도 때리고 핸드폰도 만지작거리고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자려고요.
야간 사진이나 뭐 별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 싶어가지고 나가봤는데 오늘 날이 많이 흐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할 야경 풍경은 없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잠들어야겠네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요 또 고요히 흐르는 강의 아침 모습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잘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I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결로가 아니라 비가 비가 꽤 왔었던 것 같고 날이 제법 흐립니다. 그리고 아침 되니까 또 주변에는 낚시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잠깐 밖에 둘러보고 들어와서 또 커피랑 아침부터 먹으려고요. 아침은 이 쌀국수 컵라면 준비한 게 있어서 커피랑 그거 먹고 조금 있다가 철수를 하려고요. 쉘터도 좀 말리고 그러고 가려고요. 아침 먹고 진짜 한 시간도 넘게 이 강 그리고 하늘이 좀 맑아져가지고 하늘 보고 이 새소리 듣고 진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래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나오는 게 캠핑, 백패킹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많았네요.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후에 또 일정들이 있어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주 섬강, 네, 섬강 노지에 와가지고 하루 또 잘 머물다가 가는데요. 많이 알려진 곳이었던 만큼 도착했을 때는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기도 했었는데 저녁 되니까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그래서 또 편하게 조용히 좋은 경치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쉬다가 또 돌아갑니다. 여기서 집까지는 또 한 2시간 정도를 주행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또 일정이 있고 해서 부지런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you again.
been through it all. You're the one who